천만 유튜버 찌양이 협박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유튜버 구재혁에게 받았던 영상과 메일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협박 정황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네, 구재혁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유튜버 찌양이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재혁이 의혹을 재차 부인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찌양은 먼저 자신이 받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충격적인 점을 받았어요. 찌양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탈세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은 제보였습니다. 찌양은 지난해 이 내용이 담긴 영상 링크를 메일로 받고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100배는 더 심한 내용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영상 내용에 알리기 싫었던 이야기들을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그 5,500만 원도 드리고. 구재혁에 자신의 사생활과 허위 사실을 제보한 건 연인이었던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다는 걸 알게 됐다며 관련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전 대표가 숨진 뒤 사업 제품을 홍보해달라 했는데 찌양은 과거 폭로가 무서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인 지난 18일 경기도에 위치한 구재혁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에는 구재혁과 유튜버 카라큘라를 처벌해달라는 일반 시민의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협은 찌양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